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소재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뭐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가 드디어 조금 꺾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관련된 뭐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이런 단어 써도 될지,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기 뛰어들고 있죠. 네, 이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제약사나 바이오 업체는 아시다시피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회사로는 부강약품, 셀트리온, 이제 GC 녹십자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각자 성격을 따져 보면 부강약품은 이제 케미컬의 약품,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GC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강약품은 이미 시중에 팔던 약물인 네보비르가 있습니다. 이 네보비르는 국산 신약 11호 약물로 세계 네 번째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부강약품은 앞서 네보비르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확인돼 특허 출원을 마쳤고, 이제 인비트로 실험, 그러니까 시험관 내 시험에서 코로나19에 사용하는 에이즈 치료제 이제 칼렉트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개발에 나섰는데요. 항체 치료제는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에 대항해 만들어낸 항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항체를 선별해 만든 의약품입니다. 이미 시중에 많은 항체 의약품이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암 등에 사용하는 약물이 이제 대다수입니다. 셀트리온이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도 항체 의약품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즉시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혈장 치료는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에 항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를 활용해 증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시 녹십자는 그간 B형 간염 치료제, 뭐 헤파빅, 항타상풍 면역 치료제, 하이퍼테트 등 혈장 치료제를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부강약품과 셀트리온 그리고 주식 녹십자를 대표적으로 꼽아주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각 분야별로 해당 회사들이 임상이 좀 앞서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부강약품의 경우 이미 발매한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로 임상을 진행하는데,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최초로 코로나19 임상을 승인받은 약물입니다. 뭐 단계도 임상 이상이고, 기존 코로나19에 사용하는 히드록시클로로퀸과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미 시중에 출시된 만큼 안전성이나 유효성만 입증하면 임상 3상을 조건으로 한 이른바 조건부허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임상이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통상 뭐 임상 이상이 완료까지가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7, 8월이면 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은 이제 곧 세포주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속도가 이제 붙는 상황인데요. 38개 항체 중에서 중화 능력을 확인을 했고, 최종 항체군을 선정해 세포주를 이제 대량 생산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7월이면 임상시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시녹십자가 준비하는 혈장치료제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브리핑에서 다량의 혈액이 확보되는 경우 2, 3개월 내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혈장치료제는 사실상 마지막 치료수단으로 불리고 있고, 혈장을 제공하는 공여자의 의지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장담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열심히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는 있는데, 지금 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해외 기업이 있습니다. 그 램데시비르 관련된 약물의 치료가 지금 효과가 이미 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언급하신 램데시비르는, 네,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흔히 에볼라 치료제로 불렸습니다. 최근 램데시비르를 복용한 코로나19 환자에서
완치 사례가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렘데시비르 임상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환자에서 고열과 호흡기 증세가 빠르게 회복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이 됐는데 2명을 제외한 123명은 일주일이 채 안 돼 퇴원을 했고 임상에 참여한 환자 가운데 113명은 중증 환자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렘데시비르를 치료제로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카고 의대에서 진행한 임상이 비교적 적은 숫자인 125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렘데시비르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허가나 승인된 약물은 아닌데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어떠한 적응증에서도 효능이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길리어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환자 대상 렘데시비르 임상 3상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약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미국, 독일 등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임상을 진행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달 말이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에 정확한 효과를 보인다면 전 세계가 기뻐할 수 있지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선점 경쟁에서 우리 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약간 밀릴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렘데시비르 쪽이 정말 유의미한 결과도 임상 결과가 더 빠르게 나와서 관련한 의약품이 먼저 출시가 되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국내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는 아직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임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애초 개발의 방향이 에볼라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19까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클로로퀸이 굉장히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효능과 안전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임상이 본격화됐는데요. 최근 AP통신이 국제의학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인용해 클로로퀸이 코로나19의 치료 효과가 없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3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에서 일반 치료제와 함께 클로로퀸을 투여받은 환자 중 28%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냥 일반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사망률이 22%인 것을 감안을 하면 클로로퀸 투약 그룹에서 사망자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뭐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임상 결과가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효과는 볼 수 있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는 등 일종의 임상 표를 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화 내지는 상업화에 성공을 한다면 뭐 렘데시비르 결과를 떠나서 틈새 시장은 물론 나름의 선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앞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당시 많은 기업들이 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네. 아직까지 실제로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과 당시 연구개발 경험이 지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이제 제약바이오계에서 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코로나19를 넘어서고 앞으로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연구개발에 힘을 실으면서 성과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소장 기자님께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전문적인 또 기자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관련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는데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르게 치료제가 뭐 우리나라든 해외든 나와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겠지만 이왕이면 또 우리나라에서 먼저 관련된 치료제가 또 관련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